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과 복음 2세대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책이요 복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65일 요한계시록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판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20장까지는 네 번째 섭경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큰 음녀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어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오는 연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세토록 올라가지만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모든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네 번째 섭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음성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예복이 없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가야 하는 세마포 흰옷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입니다.
한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천사와 같은 종이 되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둘째, 최후 승리를 위해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와 시편에서도 예언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목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모든 새가 악의 세력들의 살을 먹습니다. 또한 두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나머지 세력은 모두 검으로 죽고 그들의 살도 새가 먹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천년이 찬 후 사탄이 잠시 놓이면서 곡과 마곡을 모아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 후 마침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최후의 심판은 악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종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둘째,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는 천년왕국,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셋째, 우주적 종말로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일컫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모든 재앙과 전쟁들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집니다. 더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단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오랜 핍박과 고통을 견디어 마침내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기록하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깊은 씨름과 한숨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첫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과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열두 문은 열두 지파의 문으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열두 기초석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은 천사가 측량합니다. 넷째,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에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으로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 안식만이 있는 곳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만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충분히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신 분,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요한과 일곱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요한과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다음 몇 가지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는 것의 의미입니다. 셋째,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한 권뿐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2022년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통독 1년 10독을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적의 책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개인, 가정,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삶의 장소에서 신앙 부흥의 꽃을 피우길 소망합니다. 21세기 신앙 부흥의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에는 성경통독 1년 10독에 모두 도전하셔서 신앙 부흥과 교회 부흥을 곱셈하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